얼마 전 4월 20일 일론 머스크의 로켓 회사인 스페이스X에서 만든 차세대 유인 우주선 스타쉽의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약 120m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이 로켓은 설계상 무려 100명의 인원을 태우고 우주를 이동할 수가 있어서 성공한다면 본격적인 우주 관광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40층 아파트와 맞먹는 높이를 가진 로켓이다 보니 발사도 어려운데 발사 후에 무려 1단과 2단을 모두 다 100% 재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했고 예상된 대로 이번에 테스트에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스타쉽 직원들은 폭발하는 우주선을 보면서 환호를 질렀는데요. 대체 왜 실패한 로켓을 보면서 직원들이 환호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번에 스타쉽이 폭발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미 기존에 스타쉽은 고작 2단인 스타쉽 스페이스크래프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폭발과 실패를 거듭했고 약 1년 전에 극적으로 성공했던 상황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로켓 개발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로켓 개발 초창기에는 실패하는 것이 거의 당연했죠. 소련의 소유주 로켓의 모체가 된 R7 세뮤르카의 경우 초창기에 무려 9회의 발사 실패가 있었지만 아무도 소유주 로켓을 실패한 로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유주는 현재까지 거의 2000회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로켓 발사 횟수를 보유했으며 현재는 발사 실패 확률이 0.1% 미만으로 추정이 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로켓의 지위를 획득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스타쉽을 발사하면서 평가하려 했던 주요 과정은 무려 33개나 되는 부스터의 로켓 엔진을 제어하는 게 가능한지와 맥스큐를 돌파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맥스큐는 로켓이 가장 많은 압력을 받게 되는 시점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로켓의 설계가 완벽하지 않다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맥스큐라는 것입니다. 발사 중에 로켓이 파괴가 되는 가장 흔한 지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1단 발사체를 평가할 때 맥스큐를 돌파했는지 여부가 최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죠. 스타쉽의 맥스큐는 약 발사 후 1분 30초 지점으로 이번 발사에서 2단 로켓의 분리 지점까지 무려 4분 가까이 안정적으로 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맥스큐를 돌파했고 이게 스타쉽 직원들이 환호했던 이유입니다. 이번에 테스트에서 맥스큐를 돌파한 스타쉽은 1단 부스터와 2단 스페이스크래프터가 분리되는 지점에 도달했고 이때 어쩐 이유인지 단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1단 연료가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되자 셀프 디스트럭터스 시스템이라 불리는 일명 자폭 시스템에 의해서 공중 폭파되었습니다. 스타쉽 같은 거대 로켓들은 중요 시퀀스가 수행되지 않을 때 폭발하지 않고 그대로 지상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거대한 폭탄과도 마찬가지인 물체가 지상에서 폭발하게 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폭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언론사에서 셀프 디스트럭스 시스템의 폭발을 로켓 설계 미스에 의해서 폭발한 것처럼 다루면서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단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확한 원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워낙 무거운 로켓이 엄청난 추력으로 맥스큐 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압력으로 단분리를 위한 부품 중에 하나라도 파손이 되었으면 단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런 부분은 아예 처음 테스트되는 부분이다 보니 스페이스X에서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행인 건 아예 맥스큐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로켓 엔진 제어가 실패해서 폭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죠. 세계 1차 대전에서 처음 비행기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전투로 인해서 추락하는 비행기보다 고장으로 추락하는 비행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때 비행기를 사람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 파일럿은 비행기에는 고장이 안 날 확률보다 고장 날 확률이 높으며 이걸 사람 운송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건 미친 짓이다 라는 말까지 남겼을 정도죠. 하지만 고작 100년이 지난 지금 비행기는 인류가 만든 모든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안전한 운송수단이 된 이유는 무수히 많은 테스트를 겪으면서 결점을 계속해서 보완했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 로켓은 사용 횟수가 비행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비행기의 제트 엔진 개수는 무려 수백만 개가 넘을 뿐 아니라 각 비행기는 매일 수천 대가 이륙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가 계속 누적이 되었고 로켓은 일회용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테스트가 되었던 소유주도 고작 2000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타쉽은 무려 33개나 되는 부스터 엔진을 사용하면서 매 발사마다 많은 테스트가 누적이 되며 재사용 로켓의 특성으로 저렴한 발사비 덕분에 엄청난 로켓 엔진이 테스트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렇다 보니 원래 로켓 엔진은 개발비만 수천억을 쏟는 데 비해서 사용되는 횟수가 적지만 스타쉽의 랩터 엔진은 발사마다 33회의 엔진이 사용되기 때문에 로켓 엔진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갖출 수가 있었고 수년 동안 테스트가 지속이 된다면 소유주보다 높은 발사 성공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특히 이런 대량 생산과 비행기처럼 100% 재활용이 가능해지는 부분은 로켓 발사의 비용을 줄여서 우주여행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우주 개발에 투입할 돈으로 차라리 지구 환경을 지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만약 우주 개발에 돈을 투입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서 인류 문명이 위태로워진다면 당연한 말이겠죠. 하지만 로켓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은 지구 온난화 방지에 필요한 자금에 비해서는 터무니없는 돈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지구 온난화가 임계점을 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아무리 적어도 매년 2조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로도 매년 1조 달러에 가까운 돈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직간접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우주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이 100억 달러 남짓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00배 이상 많은 금액이죠. 즉 현재 우주 개발 비용에 투자하는 돈 때문에 지구 온난화로 인류가 멸종할 정도면 우주 개발 비용을 0원으로 줄여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우주 개발 비용을 아무리 늘려도 지구 온난화 방지에 필요한 예산이 훨씬 더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필요한 금액의 1%를 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주 개발 비용을 줄이라는 얘기는 집을 사기 위해 100만원씩 적금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100만원씩 적금 들어서는 집을 못 사니까 커피 한두 잔을 덜 마시고 101만원을 적금을 들라고 조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오히려 우주 개발을 위한 연구로 파생되는 기술이 지구 온난화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우주 개발 비용의 일부는 애초에 탄소 중립에 필요한 비용인 셈이죠. 화성에 인간이 가려는 목적도 과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화성에서 우주 기지를 운영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지구를 살리는 데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는 MOXIE 기술은 나중에 핵융합이 완성이 돼서 전기 에너지의 부담이 낮아지게 되면 나무를 심는 것보다 MOXIE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게 효과적으로 될 수도 있고 저렴한 우주 발사는 우주 태양광 발전이나 우주에 아예 태양광 차폐막을 설치해서 지구 온도를 낮추는 등의 방향으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번에는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애초에 스페이스X는 2024년까지 스타쉽을 완성하는 게 목표였던 만큼 원인을 찾고 보완해서 다음번에 성공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럴만.